하신 대로 금감독원 그리고 바로대로 아베스님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 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가상자산 사업자 CEO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사와 핀테크 지원센터 관계자분들께서 여러가지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간담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업계가 당면한 현안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의견 대진을 기대하면서 본격적인 논의 앞서서 세 가지만 부탁 내지는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법 규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 자산보호, 비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희가 제시해 드리는 로드맵에 따라서 법 시행 이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 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추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 당국은 중점 검사 등을 통해서 엄중히 대처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빚돈 상장, 시세 조정뿐만 아니라 발행재단 등의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왔던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 같은 불공정, 불건전 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시장 신뢰를 훼손시키고 발전을 저해하는 만큼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업계 인식이 전환되기를 기대하면서 철저한 상장 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당국도 거래 지원, 고객 보호, 내부 통제 개선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업계와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법 제정 취지에 맞춰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 시행 이전이라도 필요시 감독 당국과 타협 협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 능력 제고를 위해서 업계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에 불가피하지만 시장에서는 코인 리딩방, 불법 투자 자문, 유사 수신 등 각종 가상자산 관련 위법 부당 행위가 만연하고 이러한 위법 부당 행위 근절 없이는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법과 감독의 테두리 밖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저희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적극적인 감시체계 가동 등 시장 질서 회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어 여러분, 그간 가상자산 관련 기술은 지속 발전해왔고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시도 역시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시장의 노정에 있어서 이번 법 시행이 가상자산 업계의 성장을 위한 또 한 번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법 시행에 따른 제도권 진입은 그에 상응하여 규제 비용 부담과 법상 의무 수행이라는 도전을 수반합니다. 모쪼록 당국과 업계가 협력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현명하게 극복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그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들을 차곡차곡 잘 귀담아 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법에 따라 사업자는 예치금의 분리보관, 가상자산의 실질보관, 실질보관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비상거래 감시 의무와 관련된 감시 의무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 중인
자율 규제, 이상 거래 상시 모범 사례, 거래 위험 모범 사례 등 사업자 자율 규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모범 사례는 초안이 어느 정도 완성된 사항이고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오픈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와 감독 당국이 준비할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법 시행 즉시 법규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시행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는 우선 2월 중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내규제 개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3월까지 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고 4월까지 매매 거래 측정 체계, 이상 거래 감시 시스템 등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감독 당국은 동 기간 중에 사업자 자체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배포, 그리고 모범 사례 등 자율 규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부터 4월까지 현장 컨설팅을 통해 정책 자문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4월까지 1차적인 준비가 마무리되면 시스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범적인 파일럿 테스트를 할 예정이고 이때 발견되는 미비점은 법 시행 전까지 보완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5월, 6월 중에 실무자에 대한 준법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자의 세부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까지 사업자는 내규제 개정, 조직 및 인력 확충,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야 합니다. 우선 2월까지 사업자는 이상거래 적출 기준 등 법령 및 자율 규제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 준수 사항 등에 맞춰 내규제 개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3월까지 준법 감시, 이상거래 감시 등 주요 업무 조직 및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독립성, 중립성이 중요한 업무 관련해서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필수적으로 필요한 매매거래 축적,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등 업무 수행 및 감독 당국 보고 등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 구축을 4월까지 하시면 됩니다. 전 지금 그 다음 사업자에 그 사업자가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부분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부분은 가장 시급한 사항은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입니다. 사업자는 이상거래 적출을 위해서는 추가정보 등 주문, 매매, 체결 등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을 구성 구축하여야 하며 매매 데이터를 기초로 호가 관여율, 체결 관여율, 주문 관여율 등 대량적인 적출 기준 등에 따라 이상거래를 추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4월까지 마련을 하셔야 되며 이상거래로 추출된 거래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혐의 심리 후 감독당국의 통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프로세스 또한 갖추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감독당국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당국은 자체 점검 지원을 위해서 사업자의 자음 체크리스트를 제공한 한편 자율 점검 결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며 법규 및 자율 규제 시범 적용 등 준비 상태 전반 점검을 위하여 시범 운영을 5월에서 6월달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교육 연속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법 시행 이후 감독당국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독당국은 첫째, 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규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의무 미준수에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둘째,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확보 및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셋째, 2단계 입법 전까지 규제 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자율규제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로드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에 카메라도 한번 봐주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하시는 김에 다 하셨습니다. 손 올리시고 오른쪽 올리시고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러브까지는 안 가겠습니다.